합성과 34번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주의 참된 평화요 신성한 강력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신비님 이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사명님이 공연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튜브 퍼스티나 강안나 기진 강안나를 위한 생일사 내 영혼이 어두운 밤길에 맬 때 지켜 주소서. 주님의 가득한 손으로 지켜 주소서. 바람 부는 들판에서 우리는 갈 때 끝내는 이 기도를 도와 주소서. 믿음 속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때까지 지켜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지켜 주소서. 내 마음 사막에 있는 우리는 듣고 그 향기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속에 살아가게 힘을 주소서. 늘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지켜 주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밤하늘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강생하신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습니다.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434번 찬성교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2021년에 저희들을 초대해서 크게 축복해 주신 신부님이십니다. 함성과 함께 신부님 맞이하겠습니다.
그 찬양 소개를 안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꼭 지구목요를 된다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상상설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상상설교가 행복, 특히 8가지 행복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8가지 행복은 다는 못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행복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다의 것이라고 하나만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또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삶이 힘이 넘치고 안정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게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